시작 누릅니다. 남성역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서초역까지 8분 40초 만에 서초역을 사실상 도착했습니다. 강남사구 연료동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통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. 대기했습니다. 교통 불편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단절된 도로가 이제 시원하게 들립니다.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. 저희 모두 정말 40년 동안 기다려온 서리풀 터널 드디어 뻥 뚫렸습니다. 다 공약은 25년 전부터 했는데도 못 된 거야. 근데 나 의원님이 밀어붙여가지고 된 거야. 접근성이 높아지고 동작이 강남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없앨 수 있겠다.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남사구 인류동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리풀 터널을 뚫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. 막힙니다. 걸으면서 왜 한번 마을버스를 타보실까요? 마을버스가 그동안 어디 가세요? 여기 차장. 차이가 많죠. 저녁 10시라 돼야 풀리는데 그 전까지 차가 계속 밀려요. 근데 이제 중앙차를 타버리니까 밀리는 차선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편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시간상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. 88버스종점에서 요 현대자동차까지인데 서리풀 터널이 뚫리고 이 사당로 3차 구간이 확장되면 조금 더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텐데 이 동작구의 교통 흐름이 좋아진다면 저는 이 강남사구 인류동작의 핵심 교통의 그 완성, 또 그 다음에 결국 그것이 모든
사람과 또 산업이 모이게 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